할렐루야. 전부 다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 구별이 안 가고 또 인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겸손한 신앙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병들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해서 간다고 조롱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굶주린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들이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오늘 십자가의 도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련하게 본다는 겁니다. 오늘 겸손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불쌍하고 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강한 것 같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의지할 분을 찾는 그 사람만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혼 육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교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에 이르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 사람들, 결국은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던 물질, 세상적인 건강, 이런 것이 망가질 때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추지 못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저 자신을 볼 때에도 아마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과 힘든 모든 것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해병대 나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왜 해병대를 갔는가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해병대 갈 때에 그 당시에는 군대 생활을 2년만 했어요. 24개월 만에 제대를 하기 때문에 거꾸로 매달아도 1년이 어디냐. 그래서 24개월 만에 제대하려고 해병대를 들어갔는데 10달 군대 생활하고 난 다음에 김신조가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외출, 외박, 휴가, 제대 다 금지되고 그리고 꼬박 1년을 더해서 36개월을 꽉 채우고 나왔어요.
그 보면서 인간의 뜻대로 생각대로 된 거구나. 그리고 독일에 공부하러 독일에 가서 김남수 목사님 만나고 최자실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명받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내 자신을 돌아본다면 정말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죽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세워서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라고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심으로 이 빛을 받아 어둠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는 큰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지극히 큰 보배를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극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약하고 심신이 연약하고 절망과 근심이 있다고 하면 환경과 처지를 보지 말고 나를 사랑하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리에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건강하고 많이 배우고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는 티끌밖에 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알고 겸손히 낮아져서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를 들어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처지를 바꿔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2020년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어려움 가운데 고통하면서 지났지만 이제는 2021년 대망의 신축년을 맞았습니다. 고통하던 2020년은 지나가고 때묻지 아니하는 대망의 2021년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 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의 해 베세메스의 두 암소와 같이 법궤를 싣고 가는 두 암소같이 우리 앞에 환경 처지를 보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 말씀의 교훈을 생각해 보면 고린도서 6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우리가 이 직책을 회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 갇힘, 요란한 것,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깨끗이 못함, 또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되고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지만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대망의 2021년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나를 충성되어 여겨 맡겨주신 직책과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1년 신년 감사 예배와 할례식을 귀한 교회에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함께 모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맡겨진 모든 일을 충성하는 교역 또 목사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놀랍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